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 드디어 인생 치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치킨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드셔보시고 다 맛있다고 극찬을 했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보니까 메뉴 구성도 괜찮아 보이고 요즘 핫한 치킨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실제로 먹어본 분들의 후기에는 말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엔 대신 맛봐주는 리뷰 먹방 채널에서 이 인생치킨을 리뷰하셨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 몇 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인맥치킨? 평범한 맛,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유명빨로 흥행한 케이스. 한 번 먹고 두 번은... 네, 그만 읽겠습니다. 이 정도면 맛이 정말 궁금해지죠?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치킨 맛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감 없이 솔직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맛집들을 소개하는 진율랭 가이드. 자, 우선 박스 디자인.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뭐 누군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먹는 거 갖고 디자인을 따져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엔 정말 치킨 브랜드마다 패키지의 디자인도 엄청 다양하죠? 심지어는 저렴한 컵밥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이게 담을까 고민하는 게 요즘 외식업계 트렌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 패키지가 조금 밋밋하다고나 할까요? 인생치킨만의 특색을 표현하거나 비주얼적인 면에서 센스 있는 포인트라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박스를 열면 치킨과 떡볶이가 들어있습니다. 각각 단품 가격은 치킨 15,900원, 닭떡볶이 16,000원인데요. 두 메뉴를 세트로 주문해서 24,000원에 주문했습니다. 세트로 주문하면 7,900원이 할인되네요. 이 정도면 그냥 세트로 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주문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마리 치킨입니다. 원래는 이 까비아깝 딱 반, 후라이드 반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세트로 주문하면 반반 치킨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또 세트가 아니라 치킨만 단품으로 주문하면 반반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세트로 주문한 이 치킨도 단품으로 주문하는 치킨과 양은 동일하다고 하셨는데요. 추가 금액과 상관없이 세트로 주문할 땐 치킨에서 반반 주문은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이라도 다양한 메뉴를 먹고 싶었던 소비자 입장으로선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내산 치킨이고 구호닭을 쓴다고 합니다. 보통 유명 브랜드 치킨들이 10호닭을 사용하는데 그보단 약간 작죠? 이 까비아깝 닭은 BHC의 뿌링클이나 네네의 스노잉이 떠오르는 치킨인데요. 냄새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비주얼만 봐도 어떤 맛인지 떠오르죠? 양배추 샐러드와 치킨무도 들어있고요. 튀김옷이 아주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튀김옷을 쓰는 치킨집 중에선 처갓집이 유명하고 양념 맛에 아주 자신 있는 치킨집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예상했듯 뿌링클과 비슷한 맛입니다. 개인적으론 뿌링클보다 짠맛이 덜해서 좋았고요. 시즈닝 가루도 더 작은 분말을 사용하는 것 같고 시즈닝이 튀김옷에 과하게 묻어있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뼈의 상태를 봤습니다. 네. 완전 하얗진 않네요. 이제 닭떡볶이를 먹어볼게요. 국물부터 치킨 파우더를 사용한 것 같은 육수 맛이 확 올라옵니다. 카레 향도 은근히 나네요. 이름은 닭떡볶이지만 맛의 지향점은 닭볶음탕이나 닭갈비를 연상케 하는데요. 고추장 떡볶이보단 닭갈비를 푹 끓여낸 맛? 중간 매운맛으로 주문하고 후추도 꽤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단맛이 많이 돌아서 별로 매콤하지가 않고 좀 느끼했습니다. 닭과 떡의 비율은 떡 3, 닭 1 정도로 보여지네요. 닭고기 먹어볼게요. 맛있습니다. 국물만 떠먹을 땐 좀 느끼했는데 살코기에 양념도 잘 배있고 육질이 부드러워요. 부위는 닭다리살을 사용해서 확실히 퍽퍽하지 않고 쫄깃합니다. 근데 소스가 확실히 좀 달아서 많이 먹기엔 물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치킨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어볼까요? 따로 먹는 게 낫습니다. 후라이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양념이 따로 노네요. 떡볶이에 찍먹하실 분들은 후라이드를 추천합니다. 정리하면 그렇게 악평받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았고요. 치킨과 떡볶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세트로 즐길 수 있는 괜찮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주변에 지점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